가족을 학관 허첨입니다. 박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스튜디오가 화사하네요. 예, 가족을 학관 요즘만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호 다이어트가 인기랍니다. 아, 그래요? 많이 네. 웃으면 살이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웃으면서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는 하하 예. 다이어트, 엄마는 호호 다이어트.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애들의 해 다이어트. 네. 자, 네. 가족을 학관 오늘도 남성팀. 이야, 웬일입니까? 마이웨이로 돌아온 가요계 든든한 사나이들이죠. 남성팀 주장 그룹 켄의 백이성 이정원 씨. 모두가 사랑하는 개그의 신 개그맨 한상규 씨. 자, 더 기대됩니다. 블랑카의 새로운 활약이 기대됩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다음 아시아가 추모하는 신의 스타 가수 재우. 네. 네. EMS라는 네. 여성팀을 소개합니다. 엄마가 돼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진 여성팀 주장 가수 원미연 씨. 안녕하세요. 봄꽃처럼 화사한 미소입니다. 개그우먼 정재윤 씨. 안녕하세요. 콜콜콜 가요계 섹시 댄스 열풍 가수 윤희. 개그계에 숨겨진 재주꾼 개그우먼 손소연 씨. 변신을 거듭하는 샤크라의 귀여운 막내입니다. 보나. 네. 자, 오늘도 응원 열심히 해주신 우리 주부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남성팀 응원단은요. 네. 경북 구미 상모동 어머니회에서 오셨습니다. 구미 반갑습니다. 상모동. 네. 네, 여성팀은요. 강원 삼척 흥전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척. 예, 예, 잘하셨어요. 예. 자, 맨 먼저 인사드리는 순서, 가족을 할까? 가문의 왕발! 네, 저희가 네. 드리는 OX 퀴즈를 잘 들으시고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답에 서시면 머리에 왕발이 떨어집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출퇴근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바로 시내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시내버스가 언제 생긴지 혹시 아세요? 뭐 몰라 몰라. 몰라 그냥 네. 해. 아, 1920년에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내버스가 처음 운행된 도시는 평양이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아이. 남성팀이 빨랐습니다. 백희성 씨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여성팀. 여성팀. 여성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성팀 오로 오세요. 저기. 남성팀이 빨랐어요. 여성팀 절로 가세요. 야, 여기 백희성 씨가 빨랐어요. 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어찌나 치열한지. 예. 예. 야. 아니, 백희성 씨가 제일 먼저 뛴 것 같은데. 예, 깔리기는 다른 사람이 깔렸어요. 어떻게 밑에 이제 사람은 한상규 씨가 왜 밑에 받침대가 됐어요? 그래요? 어, 일단 제가 많은 면적을 차지해야지. 우리 근데 평양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왜?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지. 저도 궁금해. 우리 왜 이쪽으로 뛰었어요? 서울도 부산도 있고 한데 궁중심이라는 게 확 가길래 저 따라왔거든요. 따라갔는데 제일 먼저 밟았어요. 예. 항상 올라오면 틀린 것 같지 왜?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예. 이정훈 씨, 잠깐. 예. 이정훈 씨 이해감이 예. 또 그런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성 팀은 저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네. 밀려서 이제 왔거든요. 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바꾸죠, 그러면 저희. 어때? 바꾸시겠어요? 잠깐만. 아니 바꿔. 아니 잠깐만. 백희성 씨 왜요? 근데 여기 네. 바꾸려 그러는 의도가 네. 뭐죠? 지금까지 왜 바꾸려 그러시는 거죠? 아니 우리 사회자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의 의견 이정훈 씨가 예. 왜냐면 저 발이 지금 떨어지려고 흔들리고 있어요. 가문의 왕발 안 바꾸죠? 어떻게 바꾸자 바꾸자. 야, 바꿔. 바꿀게요. 좋아 바꿔. 가문의 왕발 정답 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뭐, 저희는 아, 웃기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그냥 예, 남성 팀이 좀 혼동하시는 것 같길래 아이고, 바꾸시겠냐고 한 건데. 원래는 원래는 개성이 네. 아니라 네. 아니 평양이 아니라. 한양. 20년 되니까 아. 그 종로 쪽이었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예. 아닙니다. 평양도 아니고 구미하고, 서울도 구미하고 아니고 가까운 데네요. 부산도 아니고 대구였습니다. 대구네. 예. 오. 그 1920년 당시에 대구의 방직 산업이 매우 발달을 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시내버스가 처음 생겼다고 하네요. 오, 그랬군요. 네. 자, 뭐 아, 정말 저희는 네. 이 가족오락 가족오락관의 게임의 룰을 알아요. 일부러 틀려지고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어머님한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어머님이 재밌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어머님이 시끄라. 만약에 지면 구미 올 생각 말아요. 자, 네. 다음.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 허참 씨도 첫인상이 참 좋으세요. 웃는 얼굴이어서. 우리끼리 짜고 한다고 그래. 그런데 얼굴과 머리의 경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얼굴과 머리의 경계선. 경계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얼굴과 머리의 경계선은 이마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아, 원면 씨 전화 가시고 원면 씨 전화 가세요. 아, 백희선 씨가 빨랐어요. 예. 예. 아, 이마. 얼굴과 머리의 경계선은 이마다. 네. 이마가 여기 눈썹 위까지죠. 모르겠어요. 이마는 그냥 이마. 아니 뭐 이마는 이마 자체로 생각하시고 네. 네. 눈썹이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눈썹의 경계선. 아, 감명 한번 정답 주세요. 주세요. 말도 안 돼, 말. 뭐 이제는 괜찮아 네. 소리도 안 나와. 아니 그런데 조금 억울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걔는 백희성 씨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과 머리의 경계선은 눈썹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제에서 이마다 이랬으니까 네. 이마 한가운데가 아닌 거죠. 아. 예. 그래서 해부학에서 뭐 미간에서 이마다 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마다 그럼 여기도 이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예 사람의 얼굴은 예. 두 개의 눈썹을 아무리 선배님이시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마마마마 마 시끄럽다. 그럼 여기 뭐 털달리님한가요? 아니 이마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래. 네. 사람의 얼굴은 두 개의 눈썹을 지나갔고 귀의 앞부분에 이르는 선보다 아래쪽을 말한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기분은 좋아요. 얼굴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네. 아유 깜찍. 백희성 씨는 이거랑 상관없이 여기로 큰 것 같아요. 아니 네, 왜 가만히 있는 백희성 씨를 네. 지금 왜 그래 지금 네. 치고 지금 상관없이 안 그래도 화나 있는데 지금 자꾸 약 올려요. 아니 지금 재밌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좋아요. 예. 와, 좋았어. 박수 한번 해주시고 다음. 영화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모두들 활동사진이라고 불렀죠. 그렇지, 그렇지. 예, 움직이는 신기한 사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문제입니다. 전등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전등? 우리나, 예, 전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알불이라고 불렀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전등을 알불이라고 불렀다. 남성팀은 O, 여성팀은 X로 갔어요. 자 네, 여성팀 뭐 회의를 계속 하시는데 왜 이러세요? 예. 알불은 북한에서 부르는 거예요. 알불은? 북한에서. 알불은 어떻게 해? 북한에서?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는요 네. 불알이라고 그러죠.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불알이니까. 자 정답 확인. 거기에 들어요. 아니, 아니 한상규 씨는 왜 여성 팀에 가서? 아니 어디 가서 지금 좋다고 맞아치고요. 사실 저희가 사랑 받을래. 그래서 여성 팀 응원단에 가서 야, 사랑을 받고 왔군요. 이건 정말 심하다. 야, 아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몰래카메라 아닌가요, 이거? 이 사람인데요? 이정원 씨가, 야, 북한에서는 불알이고, 한국에서는 알불이야.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진재성 나머지는 아 그런가 봐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용어 자체를 몰랐는데 그리고 가서 따라가서 맞는 건 솔직히 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의견은 없었거든요. 아, 북한에서 그렇게 쓰는 거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 개화기 때 우리는 건달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건달, 예, 처음에 불을 켤 때 발전기를 사용하니까 시끄럽고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달에 빗대어서 전등을 건달불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알불을 잘 맞췄어요. 가불의 왕발 수고하셨습니다. 양팀 방금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구호 소개 외침.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동물 모양 헤드폰을 쓰시고요. 옆 사람이 전달하는 단어를 입 모양만으로 짐작해서 전달해주는 게임입니다. 네. 아, 지난주 이제 벚꽃이 활짝 피어온 버스를 봤는데. 네, 그죠? 지금도 좀 남아있는데 여의도 네. 오시는 게 아주 좋았을 그래요. 거예요. 그래요. 예. 자, 시작할까요? 남승팀부터 준비 시작! 이게 뭐야 이게. 빨리. 아름다운 벚꽃길. 아이, 좋았어. 아름다운 먹구리. 아이. 아름다운 먹구리. 아름다운 먹구리. 치고. 한발 폭죽. 한발 폭죽. 핫바 원추. 기차길 옆 오막살이 일살이로 오막살이 이상이요 오막살이 이상이요 오막살이 올라가도 인천교 기찻길 우막살이 맞았어요. 메이저리그 벨열루 펠더윽 펠더윽 101 매일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스릴러 영화. 틀려 영화 틀려 영화 틀려 영화 들어가라 들어가라 뭡니까 이게 안 보거든 뭡니까 이게 범인 확인! 범인 확인! 몰라 나도 봄이 왔니! 봄이 왔니! 봄이 왔니! 요술공주 민키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요술공주 민키 요술공주 피리 요술공주 피리 요술공주 피리 교수공주 피리 교수공주 피리 도시 뭐? 야 정말 뭔 짓을 저지
이런 겁니까? 기차 끼려면 오막살이. 야, 기차 끼려면 오막살이. 이것도 기찻길 옆 오막살이 정확하게 안 했죠. 기찻길 오막살이. 기찻길 오막살이. 야. 맞게 해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네. 아 남성팀 0점. 저리. 왜 좋아해? 왜 좋아해? 이분이가 계속 나갈 겁니다 저희들. 현상기 씨는 아무래도 사상 최초로 야. 0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 정말이야. 야. 정말. 정말. 계속 막 문제다 막 이러면서 그 가지 마서 에, 여자도 뭐뭐 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번 네. 해볼까요? 여성팀으로 네. 갑니다. 여성팀은 원미연 씨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황사주의보 왁자지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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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망가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낙지와 엄지보단 낫겠죠. 여성팀 그래도 두 배! 두 번째 맞췄습니다. 자, 네. 이번 순서도 흥미진진합니다. 네. 똑바로 말했죠. 네, 60초 후에 터지는 풍선
판을 들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읽습니다. 틀리지 않고 다 읽으시면 상대편에게 풍선을 넘길 수가 있고요. 60초 후에 풍선이 터질 때 들고 있는 분이 집니다. 예, 이 시간 계산해가면서 네. 하니까 이게 힘드는 거죠. 점점 자, 초조해지죠. 똑바로 말해줘. 백이성 씨부터 먼저. 자, 잠깐 이쪽으로 오십시오. 백이성 씨와 원미연 씨께 드릴 문장은 논밭에서 일하면서 부르는 구전민요입니다. 황해도 옹진군 달구지 모으는 소리 중 한 대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간 60초 시작! 갈까 갈까 갈까나 말까나 보다 몸살러 갈까나 보다 이랴 이랴 저 산을 언제나 넘어갈까나 이랴 이랴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연물 닷돼 콩 닷돼 물 닷돼 먹은 소 갈까 갈까 갈까나 말까나 보다 보다 다시 갈까 갈까 갈까나 말까나 보다 몸살러 갈까나 보다 이랴 이랴 저 산을 언제나 넘어갈까나 이랴 이랴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연물 닷돼 콩 닷돼 물 닷돼 먹은 소 갈까 갈까 말까나 다시 갈까 갈까 갈까나 말까나 보다 몸살러 갈까나 보다 이랴 이랴 저 산을 언제나 넘어갈까나 이랴 이랴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여물 닷돼 콩 닷돼 물 닷돼 먹은 소 갈까 갈까 갈까나 갈까나 보다 몸살러 갈까나 보다 이랴 이랴 저 산을 언제나 갈까 갈까 갈까나 말까나 보다 몸살러 갈까나 보다 이랴 이랴 저 산을 언제나 넘어갈까나 이랴 이랴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여물 닷돼 콩 닷돼 물 닷돼 먹은 소 갈까 갈까 갈까나 말까나 보다 몸살러 갈까나 보다 이랴 이랴 저 산을 언제나 넘어갈까나 이랴 이랴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여물 씨와 윤희의 대결인데요. 두 분께 드릴 문장은 물레질하면서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한탄하는 노래 경남 고성군 물레질 소리 중 한 대목입니다. 자 준비. 네 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작. 울어 많이 날 생. 다시. 울어 많이 날 생길 새나. 오야. 반칙이에요. 좀 속도 네? 내주세요. 너무 의도된. 뭐라고요? 네. 울어마니 예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울어마니 날 생길세나 시어마니가 날 생길세나 생기주소 생기주소 달캉 같지만 다시 있어. 달캉입니다 울어마니 미안합니다 울어마니 날 생길세나 시어마니가 날 생길세나 생기주소 생기주소 달캉 같지만 생기주소 청청물이 술 같은 눈 시아바니로 생길 네. 다시 생길 죄송합니다 울어마니 날 생길세나 시어마니가 날 생길세나 생기주소 생기주소 딸캉 같지만 생기주소 청청물이 술 같은 눈 시아바니로 생길 긴데 청청물이 술 아닐라 시아바니로 못 생기소 울어마니 울어마니 날 생길세나 한상규 씨가 승리입니다 윤희가 사실 조금 억울해요 한상규 씨가 장점이었어. 시간을 다 쓰고 졌거든요 자 정철규 씨 네 이번에는 블랑카와 손소연 씨의 대결입니다. 정철규 씨와 손소연 씨 이번에는요 사물의 공통점을 찾아서 말꼬리를 이어가는 구전도인데요. 손소연 씨가 이번에는 들고 네 강원 양구군의 말꼬리 기 중 한 대목입니다. 자 내용은 준비. 이렇습니다. 시작. 저 건네 새주팩인 심도시다. 심은 늙은이지 늙은 임은 꼬부라졌지 꼬부라짐은 지르매가지다. 지르매가짐은 내군형이다. 내군형임은 동시루지 동시룸은 까망지. 다시! 땡! 다시! 저 건네 새추팩인 심도시다 심은 늙은이지 늙은임은 꼬부라졌지 꼬부라짐은 지르매가지다 지르매가짐은 내군형이다 내군형임은 동시루지 동시룸은 까마치 저건 새추기 저 건네 새추팩인 심도시다 심은 늙은이지 늙은임은 꼬부라졌지 꼬부라짐은 지르매가지다 지르매가짐은 내군형이다 내군형이면 동시루지 동시룸은 까마치 저 건네 새추팩인 심도시다 심은 늙은이지 늙은임은 꼬부라졌지 꼬부라짐은 지르매가지다 다시 저 건네 새추팩인 심도시다 심은 늙은이지 늙은임은 꼬부라졌지 꼬부라짐은 지르매가지다 지르매가짐은 내군형이다 내군형이면 동시루지 동시룸은 까마치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나. 막내들의 대결입니다. 재우와 보나의 대결인데요. 두 분께는요 안악내들이 디딜방아를 찌우면서 부르는 구전민요 전남 함평군 디딜방아 찌는 소리 중 한 대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작. 웃갈에서 힘 써주면 깃. 다시. 웃갈에서 힘 써주면 밑갈에서 힘 써줌새 어깨 어깨야 다리. 다시.
웃갈에서 심써주면 밑갈에서 심써줌새 어깨 다시 웃갈에서 심써주면 밑갈에서 심써줌새 어깨야 다리야 한심 써라 오늘 밤도 야심어다 방아 씨르는 저 부인네 괜끼 괼지 모르는가 괴기사 괴레마는 한바탕만 딘거 아, 다시 웃갈에서 심써주면 밑갈에서 심써줌새 어깨야 다리야 한심 써라 오늘 밤도 야심어다 방아 씨르는 저 부인네 괜끼 괼지 모르는가 괴기사 괴레마는 한바탕만 단거 주소 웃갈에서 심써주면 밑갈에서 심써줌새 어깨야 다리야 한심 써라 오늘 밤도 야심어다 방아 씨르는 저 부인네 괜끼 괴지 모르는가 괴기사 괴레마는 한바탕만 단거 주소 밑갈에서 심써주면 밑갈에서 심써줌새 어깨야 다리야 한심 써라 오늘 밤도 야심어다 방아 씨르는 저 부인네 괜끼 괴지 모르는가 괴기사 괴레마는 한바탕만 단거 주소 밑갈에서 심써주면 밑갈에서 심써줌새 어깨야 다리야 예. 네. 점수는 격차가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성팀이 첫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부터 후반전으로 돌입하면서 남성팀이 또 우위에 서지 않을까? 네. 예.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 주부님들 신나게 네. 춤춰가면서 즐길 수 있는 순서 퀴즈 오인 오답! 단합과 순발력이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답이 5개 이상인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팀 전원이 한 번에 다 맞춰주시고 춤까지 멋있게 춰주시면 점수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소나무 대나무처럼 나무 앞에 붙는 이름이 한 글자인 나무를 말해주세요. 과일나무 제외입니다. 잔나무. 잔나무. 다음. 맞아요. 하나, 둘, 셋. 끝났고 다시. 에이. 잔나무. 잔나무. 뽕나무. 뽕나무. 좋았어요. 뽕나무. 네. 잔나무. 아니고 끝났고 다시. 잔나무. 잔나무. 더. 뽕나무. 뽕나무. 더. 감나무. 감나무. 과일나무는 제외합니다. 나무를 치고. 뽕나무. 뽕나무. 잔나무. 잔나무. 참나무. 참나무. 그렇죠. 다음. 솔나무. 솔나무. 소나무나 대나무에서 예문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문에 있죠. 잔나무. 잔나무. 뽕나무. 뽕나무. 잔나무. 네. 전나무. 전나무. 예. 전나무. 네, 있어요. 참나무. 참나무. 참나무 맞아요. 네.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에서 예문에서 들어줘서 소나무 대나무는 안 돼요. 참나무. 참나무. 등나무. 등. 잡습니다. 전나무입니다. 다음. 잔나무. 잔나무. 뽕나무. 뽕나무. 전나무. 정답. 남성팀이 춤이 안 됐어요. 여성팀 춤 되면 점수 그냥 가져가요. 와, 여성팀은 또 별춤 아니구만. 에, 별춤 아니야. 자, 다음 문제. 십전 대보탕은 10가지 한약재가 들어가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처럼 이름에 재료의 개수나 숫자가 들어가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삼계탕. 삼계탕은 없고요. 삼계탕은 왜 삼이잖아요. 삼. 예, 아니죠. 자, 하나. 구절판. 네. 구절판. 구절판. 맞아요. 그렇죠. 다음. 아홉 개. 예. 삼선 짜장. 오 맞아요. 맞아 삼선 짬뽕도 있어 그거 맞아 맞아 다음 팔보채 팔보채 맞아요 오. 하나 둘 셋 삼선 짬뽕 예 늦었어 다음 팔보채 팔보채 오향장육 맞아요. 오 맞아 삼선 짜장 삼선 짜장 삼선 짬뽕 삼선은 한번 나왔으니까 안 됩니다 안 다음 자 구절판 구절판 자 삼선 짜장 짜장 팔보채 팔보채 오향장 예 오향장육 끝났고 아, 다시 팔보채 팔보채 오향장육 오향장육 삼선 짜장 삼선 짜장 뭐 끝났어 다시 구절판 구절판 뭐 해야 되지 삼선 짜장 삼선 짜장 팔보채 팔보채 오향장육 오향 오향 끝났어 오향 구절판 구절판 오향장육 오향장육 삼선 짜장 삼선 짜장 팔보채 팔보채 세발낙지 뭐야 다시 가늘새요 가늘새 낙지 삼선 짜장 팔보채 오향장 오향장육 오곡밥 네 오곡밥 오곡밥 정답 나왔어요 야 정말 정말 여성팀 남성팀 이제 한 번 쳤는데 조금 전에 표정들이 야 내 생일 봄날은 간다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다음.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요 제목에 등장 인물의 성과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영화 뭐가 있을까요? 아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렇죠. 네. 제목에 등장 인물의 성과 이름이 들어가는 거 있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다음. 하나, 둘, 셋, 끝났고. 셋. 선생 김봉두. 오, 맞아요. 칠서만수. 안 돼요. 성과 이름이 다 들어가죠. 이름 세 글자가. 이름, 성 이름 다. 오, 잠깐만요. 오향장류. 오향장류. 그렇게 먹고 싶어? 박봉두. 아, 싶어. 지났어. 백이성 씨 좀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 김봉두. 정재윤. 뭐야?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렇죠. 다음. 선생 김봉두. 그렇죠. 선생 김봉 누구? 두. 김봉두 다. 준호명 베이커리. 맞아요. 와, 맞아. 준호명 베이커리. 자, 하나, 둘, 셋 끝났고 아. 다시. 선생 김봉두. 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네. 준호명 베이커리. 그렇죠. 어머, 어떻게 끝났고 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 선생 김봉두. 김봉두. 재우. 준호명 베이커리. 준호명 베이커리. 감찬 민철진. 마. 맞아, 맞아. 맞았습니다. 의사 안중근. 와, 잘한다. 도마 안중근이거든요. 도마 안중근. 아니, 의사 안중근도 영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 맨날 보는. 정답. 도마 안중근도 있고 옛날에 어릴 네. 때 제가 봤어요. 네. 의사 안중근. 저도 봤어요 그때. 네, 봤어요? 허참 씨가 네. 어릴 때요? 네. 허참 씨가 네, 어릴 때요? 네, 저 어릴 때. 아, 네. 그렇구나. 정철규 씨 어릴 네. 때? 그 영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봤죠 그걸? 우리 나이가 몇인데? 저 올해 26입니다. 오, 나하고 동갑이네. 네. 오, 26. 맞네. 자, 다음. 이번에는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속담 문제 드리겠습니다. 속담 구절에 얼굴에 있는 입이 들어가는 속담 뭐가 있을까요? 얼굴에 있는 아이 원민 씨 하나 둘 셋 끝났고 시간 초과 산입에 거미줄 치랴 거미줄 치랴 끝났고 다시 자 산입에 거미줄 치랴 그렇죠 저기 입이 말 왜냐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산입에 거미줄 치랴 다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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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입이 삐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아 맞아요 말은 바로 하랬다 다음 입구멍이 포도청이다. 에이, 모르겠다. 왜 이러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노력이 참 대단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 자, 아름다워요. 예.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음. 입은 삐뚤어졌어. 말은 많아. 다음. 입에 풀칠을 하다. 아, 입에 풀칠을 하다. 네, 입에 풀칠을 하다. 예, 다음. 입. 예. 다음 끝났고 산입에 거미줄 치랴 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옳죠 뭐야 하나 둘 셋 야 생각하자 다음 산입에 거미줄 치랴 그렇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또 입이 삐뚤어졌어 말은 바로 해라 다음 입에 풀칠하랴 다음 쓴 약이 몸에 달다 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자 다음 쓴 약이 산입에 거미줄 치랴 하나 둘 쓴 약이 뭐야 좋은 약을 입에 쓴다 산입에 거미줄 치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음.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다음. 입에 풀칠하랴 다음.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정답 예 좋았어요 정성기 씨, 야 그래요. 입구멍이 네. 포도청이다. 그 힌트였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가수들이 적절하게 많은 팀. 좋아요. 에,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노래도 부르고 제목도 맞히는 순서인데요. 우리나라 가요 중 가사에 청춘이 들어가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오이 아빠의 청춘. 오늘 노래. 예? 노래. 노래요?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청춘. 네. 브라보. 좋았어요. 너무 덥. 청춘 들어가는 것 같이 따라하지 말고 그 다음 다음 보세요 아빠의 청춘 어이. 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다음 청춘을 돌려다오 오. 청춘을 돌려다오 자 다음 맨발의 청춘 오 다다다다다다다다
보다 맨발의 청춘. 뭔 얘기야? 뭐야 이게? 아니 그래도 자, 그 부분 들었으면 된 거 아닌가요? 브라보! 아빠의 청춘. 노래 제목! 아빠의 청춘. 다음. 청춘을 대신 노래 제목 돌려다오. 노래 제목 청춘을 돌려다. 다음 재웅 씨 맨발의 청춘. 오 와다다다다다다. 아, 뭐야 이거. 와다다다다. 그 다음 뭐예요? 아빠의 청춘. 네.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다음 청춘을 돌려다. 청춘을 돌려다. 됐네 됐네. 다음 맨발의 청춘. 네. 갈 길이 멀다 해서 슬픈 드는 지금 맨발의 청춘. 좋았어요. 다음 자 끌어. 우아 우. 네. 자, 하나 둘셋 끝났.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다음 청춘을 돌려다. 제목 청춘을 돌려다. 재웅 씨 맨발의 청춘. 어이, 노래. 갈 길이 멀다 해도 서로 아, 뭐, 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서글픈 나는 멤버의 청춘. 아빠의 청춘. 어. 네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다음. 자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아 됐네. 멤버의 청춘. 어. 갈 길이 멀다 해 지금은 나는 멤버의 청춘. 좋아 좋아 좋아. 청춘의 꿈. 어. 청춘은 봄이요. 다시 청춘은 봄이요. 노래 제목 봄은 꿈나라. 청춘의 꿈. 아니 다음 언젠간 가겠지 푸르름이 청춘. 산울림의 청춘. 이야 이제 됐다. 자 맨발의 청춘. 어. 갈 길이 멀기에 서글픈 나는 지금 맨발의 청춘. 좋았어. 다음 청춘을 달래요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됐어. 자 화상규 조용필의 큐. 큐. 됐어요? 해봐 해보세요. 큐.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청춘은 끝이 나. 이게 맞아요. 음이 약간 틀리긴 했는데 어떡할까요? 너를 마지막으로 안 돼. 나의 청춘. 노래 공부 조금 더 해주세요. 어. 네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자 정재용. 서울의 거리는 청춘의 거리. 럭키 서울 바깥서울. 어. 조용필의 큐. 어. 너를 어. 마지막으로 뭐. 나의 청춘은 끝났다. 좋았어요. 다음. 청춘의 꿈. 어. 청춘은 봄이요. 됐어. 넘어가. 청춘나라. 유리. 맨발의 청춘. 갈 길은 멀기에 서글픈 나는 지금 맨발의 청춘. 정답. 양팀 박수! 네. 네. 간단한 약간 이어지는 순서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2인 1조 게임입니다. 주어진 시간 60초고요. 한 분은 문제를 내시고 한 분은 1,000원짜리 돈을 세면서 문제를 맞힙니다. 7문제 네. 이상 맞히고 50장 이상 세서 그 숫자가 맞으면 드립니다. 그래요. 누가 미리 세나요? 미리 세가 그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보세요. 정재현 씨. 네. 나를 믿어요. 맞아. 내가 누구랑 믿어. 내가 이, 이거를 센다고 해서 이거 다 내가 다 섞어놔요. 예. 아유 깜찍해. 야 나 이거. 아니 나. 나 가져오라니까 20년 하면서 출연자한테 내가 볼 꽃이 피기 처음이네. 그것도 후배한테. 자 준비 시작. 자 우리 그 저 밥 먹고 다 먹으면은 얼마 뭐 하나 더 공깃밥. 오케이. 그냥 그 종이에다가 막 쓰는 거. 막 쓰는 거. 뭐 한다 그러지? 벽에 뭐 하지 마시오. 낙서. 오케이. 가짜의 반대. 가짜의 반대. 진짜. 오케이. 우리 저 생선인데 캔에 들어 있는 거. 통조림. 아니 생선인데 생선 이름. 김치찌개도 넣고. 참치. 오케이. 목욕하는데. 뭐니? 목욕하는데 목욕하는데. 목욕탕. 아니네 어렵다 이거. 통과 통과 통과. 자 캔을 한국말로 하면? 캔을 한국말로 하면? 말을 해 캔을 한국말로 하면? 깡통. 오케이. 자 남자는 뭐다 두자. 남자는 뭐다 두자. 친구와의 뭐 두자. 친구와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나 벌어, 우정. 돈이나 아니 배신하지 말고. 의리 의리 의리.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사인할 때 쓰는 아주 고급스러운. 됐어. 그만. 네. 아, 아 어쩌죠. 여섯 문제 맞췄어요. 아~ 한 문제 더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야 일단 돈은.
66이요. 돈 한번 세어보죠. 또 만약에 맞으면 정말 얼마나 아까워. 한성규 씨가 지금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66! 아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고, 아이고, 끔찍해. 지금 기억나지? 얼마나 됐지? 6년 돼요. 6년. 꽉찬 6년. 아유, 얼마나 쉽사리가. 쉽사리 없어요. 살만해요. 요즘에. 살만해요. 살만한데. 결혼하신지 몰랐어요. 결혼하신지 몰랐어요? 네. 미안해요. 이 얼굴이 결혼한 얼굴 같지 않아요? 아니요. 되게 되게 아름다우셔갖고. 잘 어울려요. 네. 네. 지금 그 분위기가 어울려요. 돈다발 지금 느낌. 그야말로 4천만 땡겨줘 이거 해요. 내가 자. 땀을 좀 줄게. 안녕하세요 랭보베. 자 준비 시작. 나같이 예쁜 사람을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네? 뭐? 제 예쁜 사람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오케이. 그 음주하면 우리가 운전을 누구한테 시키지. 네 글자. 대리운전. 오케이. 어머 어떻게. 뭐 났어. 애기를 뭐 났어. 딸. 오케이. 그 다음에 글러브 여기다 끼우고 남자들끼리 싸우는 걸 뭐라 그러지? 글러브 끼우고 원투. 오케이. 어머 어떻게 해. 그 봄에 잠깐 추운 거. 봄에 잠깐 추위. 네 글자. 꽃샘추위.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 살아. 부산 어디에 살아. 세 글자. 저기 유명한데 부산 한복동. 아니 바닷가. 바닷가. 해운대. 오케이. 어떻게 하냐 나 몇 개. 그 다음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어디를 가지? 네 글자. 아기를 가지면 산부인과. 오케이. 동가. 그 다음에 우리 겁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세 글자로. 겁쟁이. 오케이. 통과. 이렇게 삼각형으로 애기들 저 초등학교 가면 치는 건 뭐라 그러지? 악기. 트라이앵글. 삼각. 오케이. 통과. 자, 일단. 원미연 씨가 시간을 아주 잘했어요. 다음으로. 다음으로. 저 진짜 돈을 못 써요. 옆에서 뵀는데 10장 네. 이상을 못 써요. 그리고. 얼마? 이거 57. 57을 향해 갑니다. 60. 준비. 시작.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두 글자. 안녕하세요. 안녕. 오케이. 저기 지금 제가 밑에 입고 있는 게 뭐죠? 바지. 그렇죠. 자, 막 친구들끼리 뭐 누구 잡기 노래하는 게 뭐 네 글자. 술래잡기. 예. 통과. 그다음에 이렇게 두 글자. 기침. 예. 미스를 한국말로 두 글자. 예? 미스 한국말로 두 글자. 미스테이크. 뭘 미스? 미스테이크. 실수. 그렇죠. 통과. 회사 들어갈 때 처음에 두 글자 뭐 보러 간다 그러죠? 예? 회사 들어갈 때 신입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뭐 보러 간다 그러죠? 두 면접. 글자. 식품인데 막 이렇게 막 가공해가지고 만든 네 글자 무슨 식품이라 그러죠? 뭐 식품. 가공식품. 아니면 통과 통과. 이거 여자들이 남자 나쁜 놈들 만나면 이렇게 쓰는 그 술을 그 세 글자를 뭐라 그러죠? 호신술. 예. 오. 뭐야 이거. 야 통과. 자 이거 막 이거 얼음 위에서 이렇게 막 하키 치면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다섯 네? 글자? 뭐야 이거. 하키. 그만! 와. 대기적이. 문제 7문제 간신히 통과. 턱걸이. 얼마? 예. 100장. 100장. 아이! 100장을 향해 갑니다. 정말 두툼하게 샜는데요. 과연 100장인지 100장인지. 100장! 팬의 백이성 씨 그리고 축하합니다. 박수! 준비 시작!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거 두 글자. 동요! 단점 말고? 응? 단점 말고? 단점. 장점. 그리고 술 마실 때 앞에다 무엇을 놓고 먹죠? 먹는 음식. 과일이나 뭐 내지는 뭐. 안주. 그리고 돈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은행. 그리고 정말로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면 그분한 그 어머니 자기 장모. 그리고. 통과. 그리고 보통 태 더웠을 때 햇빛 이렇게 가리는 안경. 선글라스. 그리고 안 좋은 소식 말고 세 글자. 좋은 소식을 뭐라고 그러죠? 희소식. 그리고 잘못을 하면은 뭐를 댄다고 그러죠? 뭐 없는 무게는 아니 무덤은 없는. 신기했습니다. 차근차근 문제 잘 맞혔습니다.
있어요. 일곱 문제 딱 채웠습니다. 예, 기준품과. 예, 예, 예. 예. 참 진짜. 예, 예. 한 번만 만져볼게요. 아, 만져봐. 아, 상당히 애절한 모습이에요. 아니 이게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건 기억이 나는데. 그럼 얼마였는데요? 50만 원. 아니 5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50, 이것만 자. 하지 이것까지 해가지고 괜히 틀리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만 만져볼게요. 네. 만져봐도 알아. 아니 만져보면 다 알아? 아니 잠깐. 나 몇 살이야 만져봐. 80! 예, 80! 80 좋아요. 화이팅! 80장 맞아. 얼추 돼 보입니다. 과연 80장일지 가보겠습니다. 자, 70! 자, 승하했어요. 네. 어, 백희성 씨! 오늘 제일 수익 컨설트. 박수! 네. Let's go! 계속해서 가정을 할까? 주부님들 노래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노래방! 가족을 아까는 명 MC 허참 씨가 모든 가요에 대해서 해석을 새롭게 해드립니다. 어떤 가요의 앞부분을 건반으로 쳐드리면요, 잘 들으시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고 끝까지 다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갑니다. 아 참, My Way. 예, My Way. 요 이번에 나온 거 예, 예. 새로운 신곡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조금 한번 우리 주부님들의 이야기. 하늘아 들어봐, 내가 택한 사랑 너도 막을 수 없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이 노래는 정말 남성미가 물씬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참 좋네요. 돈도 왜? 벌고 노래도 피하라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자, 네, 문제 갑니다. 자, 두 개 나갔어요. 잘 드세요. 라솔. 오, 라솔 맞아요. 정철규 씨. 예, 와. 아! 알았다! 정답 뭐? 정답! 아이! 찰랑찰랑! 뭐? 가 찰랑! 찰랑! 잠깐 잠깐! 이자연 씨 노래요? 누가 했어요? 저 실로폰! 예! 잠깐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세요. 가족도 좋고 또 누구에게? 여보, 나 텔레비 나왔대. 내 한번 봐라. 그런데 당신 장사하는데 오늘 진짜 내 사람 하나 세워놓고 돈 주고 사라고 그러니 나왔어요. 서울거지. 그러네. 1등 해 갈게. 기다리소. 이야. 다음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네, 귀를 넣어서 네. 어떻게 이 노래가 이렇게 멋있게 또 다르게 들리는지 네. 아마 정정아 솔파리 클론의 꿍따리 잡아라 아니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거 아니야? 맞나 보다. 어, 맞는 거 같다. 와, 그래요? 맞다. 굿다리 샤바라 빵빵
아니긴 실로폰. 때문에 실패.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갈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누구나 한번 살다가 보면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슴 때문에 실패. 아깝네요. 예. 실패. 정철규 씨가 해결한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그럴 땐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들러봐 쿵따리 샤바라. 이 노래는? 오, 네 그렇습니다. 계절에 딱 맞네요. 아 계절에? 네. 아 여기가 힌트가 있습니다. 계절에 딱 맞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사 세 글자 나간 셈이에요. 음운 내 음이고요. 다디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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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라란. 허참 씨. 건반의 승부를 거셔야죠. 어, 그렇지. 예. 솔라솔미 도레미 미레 도레가 아닌가? 저기요. 아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아, 아니고. 계절에 잘 어울리는 낙엽 따라 가버린. 자, 자, 잘 드세요. 뒤에서 막 응원단이 막 구박을 해요. 예, 무섭습니다, 남성팀 응원단. 가라 이거. 무서워서 어디 출연자들이 방송하겠습니까? 아니, 뒤에서. 그건 가을 아니까 가을. 자. 집중력을 이제 발휘해서 잘 들어보세요. 정답. 청춘의 봄. 맞다. 아니래. 잘 생각하세요. 보나 씨, 잘 생각하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청춘의 아니야 청춘의 하나 둘 셋 끝났고 아 정답 아니 청춘의 꿈 청춘의 꿈 실로폰 예 이렇게 남성팀이 또 가져갑니다. 남성팀 응원단 부탁합니다. 틀렸어요. 여섯 팀
이상규 씨가 해결한다. 때문에 실패. 주부님, 아 정재영 씨. 여섯 팀 출연자 정재영 씨입니다.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해 주신 우리 주부님께 돌아서서 인사드리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즐거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340에 490. 점수차가 네, 크네요. 그러나 역전이 있죠? 됐을지 모르겠어요. 예. 가져오라 꽝! 최종 점수 몇 대 같이 외쳐주세요. 몇 대! 야! 420에 오늘 같이 여섯 팀 승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원진모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비겐 의료기에서 문화 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김치 냉장고를, 마니커에서 김치 냉장고를, 세라스톤 의료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넘어가라 이라 이라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